충북 교육 미래를 보다 네 번째 순서는 충북과학고입니다. 첨단 장비를 활용한 수업부터 지역대학 연계 심화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AI 영재학교 전환도 추진하면서 과학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현미경으로 식물 표본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첨단 장비인 전자현미경을 통해 세포의 세부 구조까지 분석합니다. 학교 옥상에 있는 작은 천문대에서는 학생들이 태양 관측에 한창입니다. 책으로만 배우는 것에 머물지 않고 직접 관측까지 경험해보고 있습니다. 교과서로 태양이나 달을 관측했을 때는 이론을 배우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천문대에서 망원경을 통해서 태양이나 별을 관측하니까 이론에 대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충북과학고가 학생들의 과학탐구 능력 향상은 물론 기자재 활용 기술까지 교육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지만 이렇게 실질적으로 기기를 사용해 보는 능력은 직접 경험을 해본 학생과 해보지 않은 학생한테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 변화를 통해 로봇공학 등 지역 대학과 연계된 심화 수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로봇공학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많이 주시면서 저희가 로봇공학에 대해서 진로를 확실하게 결정하게 된 계기가 됐고 과학영재를 조기에 발굴해서 수월성 교육을 통해 이공계 대학 진학을 유도하여 과학 고급 인력 양성을 목표로 충북교육청은 과학교육 기반이 갖춰진 충북과학고를 AI 영재학교로의 전환도 추진하면서 미래인재 육성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